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D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데이터라는 건 자료고 베이스라는 거는 기반, 토대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자료가 쌓여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D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D함수에서는 조심하실 건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 D함수에서는 조건 범위가 항상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뭐 다른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 D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조건범위라는 건 메인 D에 항상 따라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건범위라는 게 기본적인 필수 상황이 되는 거고 알로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DB가 나오죠. 범위가 해당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이제 뭐 DB 아울러 중간에는 가운데는 필드명이 옵니다. 필드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필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필드 마찬가지고. 자, 가겠습니다. 일단 D-sum이라는 건 뭐냐면 이 D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sum은 뭐예요? 이미 배운 거죠. 합을 구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합이다. 어렵지 않고요. 자, D-average 뭐예요? 평균, 산술 평균. 그 다음에 D-count 이 데이터 범위에 그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필드에 카운트를 해라. 필드를 카운트 해줘라. 그러니까 개수를 수치를 카운트하는 거고 decount all a라는 거는 수치 외에 다 모두 카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필드의 개수를 카운트 해줘라. dmax 뭐야 조건에 맞는 거 최대값 구해라 라는 거고 또 dmin 조건에 맞는 거 조건 범위에 해당되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dvar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분산 그 다음에 STDV 표준 편차 기억나시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DGET 이 GET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 사전상의 의미 GET 가져오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DUCT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조건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함수의 기능에 맞게끔 해줘라. 근데 뭘 갖고 해줘라? 가운데 있는 이 필드를 가지고 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됐죠? 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잠시 후에 예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직책이 과장이냐 이런 조건이 항상 따라와야 돼요. 연금이 얼마 이상이냐 그죠? 크거나 같다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이 반드시 따라오고요. 여기도 그렇죠. 성명이 누구냐 직책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함수가 무슨 함수다 그렇죠. 바로 D함수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A1서부터 해서 D에 7까지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줄여서 그냥 DB 이렇게 얘기하죠.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가 문제죠. 필드는 지금 성명 필드, 부서명 필드, 직책 필드, 연금 필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드명을 여기 땡땡이, 연금 땡땡이, 필드명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금 같은 경우는 D의 1이죠? 그냥 D의 1이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요. D의 1. 또는 땡땡이, 연금 땡땡이. 그 다음에 연금이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맞죠? 4라고 입력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D의 1이나 땡땡이 연금이나 사나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그것만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고 이따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조건범위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가겠습니다. 자, 조건범위는 다른 셀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조건범위는 그 첫 번째 행에는 필드명 그러니까 열 이름이죠. 다음에는 이제 조건이 와요. 그 다음 동일한 행에 있을 때는 AND 조건이에요. 그리고 둘 다 만족을 하는 거고요. 서로 다른 행에 있을 때는 OR 조건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됐죠? 그리고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반대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서명이 영업부인 경우 하면 부서 필드명 넣고 밑에다가 영업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딱 봤을 때 아 부서가 영업부 맞죠?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대표죠. 이거 and 점수가 8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상. 이상.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why는 아까 and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부서가 영업부 또는 점수가 80 이상. 80점 이상. 됐죠? 이거나요, 이거나. 됐나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조건 범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범위의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사용해줘라.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수식을 조건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수식을 입력하는 경우는 필드명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수식이니까 등으로 시작하는, 는으로 시작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로 평가가 돼요. 이거 좀 같이 알고 계시고, 필드명을 다르게 써야 된다. 언제? 조건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수식, 어떤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 필드명을 다르게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가지고 D함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함수 바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A1에서 D에 7. 그럼 모든 함수에 A1에서 D에 7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A1 D에 7. A1 D에 7. 그죠? A1 D에 7. A1 D에 7. 끝까지. 자, 됐고.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그다음에 이제 필드명이죠. DA1이에요. DA1 뭐예요? 연금이죠. 됐죠? 그 다음에 A9에서 A10 뭡니까? 조건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A9에서 A10이 뭐냐? 직책이 과장인,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돼 있어요. 과장연금의 합이에요. 합. 그러면 디썸이죠. 디썸. 맞죠? 디썸. A1에서 DA7 데이터베이스 범위. DA1의 연금의. 그럼 여기 DA1 말고 뭐라고 하면 돼요? 땡땡이 연금 땡땡이 또는요 4도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대신 조건 범위 A9에서 A10 여기요. 직책이 과장인 애들의 합을 구하라. 예, 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요번에 평균이요. 그럼 D에버리지. 에버리지요 뭐. D에버리지. 는 D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요번에 4로 왔어요. 아까 DA1 연금 요번에 4로 갔습니다. 4열이니까.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 과장. 그러니까 직책이 과장인 사람들의 평균을 구해줬다라는 거죠. 뭐 D함수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금이 16만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예요. 그러면 인원수니까 카운트, 디카운트, A1에서 DH 연금 그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그 다음에 이번에 땡땡이 연금 땡땡이. 자, 지금 DA1이나 땡땡이 연금 땡땡이나 4나 같은 의미예요. 그 대신 여기서는 연금이 16만원 이상이니까 B의 9에서 B의 10 어디예요? 여기요. 연금 16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을 또 줬죠. 여기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럼 16만원 이상이니까 여기 박지성 홍보부에, 그죠? 그 다음에 홍준기 영업부의 과장. 16만원 이상이니까 두 명이 카운트 됐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16만원이 된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두 명 카운트 맞네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직책의 총원. 과장 직책을 골라라. 근데 이제 과장 직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직책이 과장 한 명, 두 명이죠? 아, 세 명 또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운트가 아니고 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니까. 그럼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CA1. CA1은 뭐예요? 이 직책이죠. 그럼 3, 대신 3 써도 되고, 땡땡이 직책 땡땡이 써도 되고. 자, 조건은 A9에서 A10. A9에서 A10이 어디예요? 과장이니까 여기 그대로네요. 그죠? 그러면 과장 직책의 총원이 구해졌다. 디카운트 A를 써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중 최고 연금액 T맥스, 그죠? T맥스 데이터베이스 범위 당근. 그 다음에 연금의 제일 높은 값이니까 DA1에서 구해야 되겠죠. A9에서 A10 과장의 과장 중에서 최고 연금액. 됐죠? 그 다음에 최저 연금액 D민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분산값, 분산값 과장 연금의 분산값 DVAR. 됐죠? 나머지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DSTDV. 그죠? 분산값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겟 함수. 디겟이라는 건 가져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곽영일이라는 사람의 사원의 연금을 추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똑같고 디겟을 써야 되는 거죠. 갖고 오는 거니까. 자, DA1. DA1이 어디예요? 연금을 갖고 오는 거니까. 이 사람의 연금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내 조건이 뭐예요? A12에서 A13.
A12에서 A14, 성명이 과경이, 이렇게 조건 범위를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성명이 과경이를 찾아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뭘 갖고 오는 거죠? 연금을 갖고 오는 거죠. 10만원 이렇게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겟 함수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연금의 곱 dproduct, 그죠? 그럼 dproduct A1에서 DH1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연금의 곱이니까 D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요, BA12에서 BA13 대리니까 BA12에서 BA13 이렇게 또 만들어줬죠. 됐나요? 직책 대리의 곱, 그러면 대리 10만원하고 여기 곱해주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D함수 해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가서 좀 강조해드리면, 우리 D함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는 항상 뭐가 온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H1, A1, DH1, A1, DH1 이렇게 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조건이 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SUM, HAP, DAVERAGE, COUNT, COUNTA, MAX, MIN, 우리가 이미 배운 함수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디겟 같은 경우는 가져오다, 그 다음에 디프로덕트 곱한다, 뭐 이 정도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D함수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진 않았네요. 자, 우리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D함수가 오늘 함수의 마지막이 되겠죠. 뭐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재무함수하고 정보함수, 그 다음에 배열수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2급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수가 마지막이니까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재무함수, 정보함수 뭐 또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꼭 커말 공부하는 게 1급 2급 꼭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은. 하지만 함수 자체를 1급, 2급 출제 기준 나눠놨기 때문에 강의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 뿐이지, 뭐 엑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정말 함수 1급이냐 2급이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D함수가 오늘 마지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재무함수,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보함수, 그 다음에 배열수식 함수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 또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 그렇죠,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드디어 이제 정렬서부터 이제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